이 뮤지엄이 원래 지어졌을 때 성당이었어요. 그런데 지금은 뮤지엄으로 바뀌었습니다. 이게 캡틴 쿡 앵커래요. 여기 들어왔어요. 25불이고요. 컨세션 20불. $25. 리셉션. 숍스. 입구에 이런 게 있어요. 1층에 이런 게 있습니다. 2층이에요. 이게 중국방인가봐요. 중국인들이 여기 마을 형성될 때 와서 골드필드에서 일하고 그랬나봐요. 여기는 배틀캠프라고 돼 있나요? 'm a little in a hurry, so I can't read everything. 쿡타운이 결국은 그 금광 때문에 팔마 리버에 뭐 금광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 마을이 형성됐나 봐요. 그래서 뭐 이런 팔마 리버 Gold Company. Fear of the death stares us in the face. 풍랑 만나고 길 잃을까봐 걱정한 거 그런 거. 캡틴 쿡이. 2층. Building of architect. 뭐 이런 게 있어요. 러시가 끝나고 인구가 줄었다는 얘기예요. 좀 카톨릭 사제 오신가 봐요. 쿡타운에 아일랜드에서 사제가 와서 첫 번째 사제가 됐대요. 그 당시에 성당의 모습을 그때 쓰던 거 갖다 놨나 봐요. 2층으로 올라왔어요. First floor. 여기 커다란 방에 많은 것들이 전시돼 있네요. 위에는 선풍기가 열심히 돌아가요. 히스토리 오브 메디컬 케어. 인디아나. 인다시아 스킨 소프. Related to medicine, hotel. 지금 저 호텔이 아직도 있어요. 여기 발코니에서 인데버 강이 잘 보여요. 악기. 여기 배. 저. 여기 수녀님들 방이 있는데. 1887년에 허친슨 신부님이 아일랜드에 가서 다섯 분을 모시고 왔대요. 30대래요, 다. 여기 워터프론트 발코니가 있어요. 코니는 이렇게 생겼고요. 저기 강이 있고 여기 뭐 이런 게 적혀 있어요. 교회 외벽을 브리스베인에서 지어서 쿡타운으로 수송해 왔다고 합니다.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,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